글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힘들죠. 힘들고 좀 힘에 부칠 때도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답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외부 과제를 수주해서 대학원생들이랑 또 다른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또 어떤 기업체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연구에 관한 업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일은 이제 물론 이제 대학 교수니까 대학에서 이제 그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업무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업무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대학을 좀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부총장의 역할은 그 행정 업무로 학교에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과 교수로서 하는 업무는 이제 연구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연구를 좋아해서 상당히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실험하고 뭐 논문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어떤 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내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저희 총장님이 또 저의 또 제가 또 연구 역량이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제 중앙대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는 약간 중상위권 대학인데, 이 중앙대학교가 좀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마 제가 그런 저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그런 임무를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부총장으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중앙대학교 전체 교수님들의 연구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어떻게 연구비를 좀 더 많이 수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써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거냐, 뭐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주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해보니까 나름대로 힘은 든데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랑 실험하고 또 연구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오전에 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연구실로 올라와서 또 연구에 집중을 하고, 대신에 이제 주말에 일하는 그런 때가 많아졌죠. 그래서 좀 힘은 든데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장 그 연구자들, 주로 이제 연구자들이라 하면 이제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이제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스트라든가 대전에 굉장히 많죠. 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또 화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책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연구비 삭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연구비 지원 규모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량이 있는 연구자라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수주해서 그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포스닥이라든가 또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연구 결과를 알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재원의 이제 연구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한국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은 이렇게 1년만 지원하는 그런 과제는 드물고요.
보통 단연 과제고 한 3년에서 한 5년, 7년 단위로 지원하는 그러한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했을 때는 원래 계획했던 연구 방향이랑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연구비 삭감에 우리 팀에서 하는 연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연구비 문제는 항상 그런 과제가 끝날 때나 일단 연구비가 확보가 돼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데요. 저도 이제 제가 1995년 교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수많은 과제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국가 과제도 수행하고 기업체 과제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대표적인 대형 과제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제 ERC 센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리서치 센터, 선도 연구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선도 연구 센터 그 총괄 책임자로 제가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과제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한 14분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수의 연구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과제,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이건 교수가, 물론 이제 그게 선정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경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대형 과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 개인 과제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교수의 연구 주제랑 어떤 연구 선호도,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게 좀 맞는지 대형 과제를 많이 했어요. 집단 과제를. 그래서 이런 그 과제를 이거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 연구 주제가 이거 집단으로 여러 교수님들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 재원을 마련을 하자.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연구과제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 서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구팀을 구성을 하고, 어떤 그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연구 제안서랑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연구 주제고요. 그 연구 주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같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 그룹이 확보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이랑은 달리 요새 그 또 정부에서도 국제협력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제 국외 연구자들이랑 같이 협력 연구를 하고 또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명망 있는 SCI 저널이나 이런 때 이제 그 에디터라든가 어소시에이터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실제로 나의 연구가 국내에서 국내 학회나 거기서 인정받는다고 그게 좋은 연구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국제 학회라든가 국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어떤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이제 좋은 SCI 논문에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국제학회에 자기 연구 결과를
초청연사나 뭐 키노 스피커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유사한 연구를 하는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연구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지금 질문하신 이제 그 어떤 연구 주제가 유사한 또는 이제 어떤 연구 주제가 다르더라도 둘이 같이 협력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랑 같이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세 가지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 케미스트리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화학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의 이제 ACS 센서스 다음에 아메리칸 케미스트리 뭐 이런 저널들 이제 에디토리얼 보드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협력 연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국제 협력 연구를 좀 더 실제 이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구비 리소스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2008년도부터 거의 한 9년 동안 지금 이제 스위스 ETH 그 케미스트리에 있는 이제 앤드류 드멜로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이제 고감도 광학 측정 기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앤드류 드멜로 교수는 이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해서 조그만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소량의 샘플로 그걸 핸들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에서 몇 번 만나서 뭐 서로 이제 관심, 서로가 서로에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앤드류 드멜로 교수는 제가 하는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한 광측정 기술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재단에 국제협력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리서치 레이버토리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선정이 되면은 3년, 9년 동안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런 재원을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앤드류 드멜로 교수랑 같이 해서 이제 과제를 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9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해서 거의 굉장히 많은 공동 논문을 냈습니다. 거의 한 50편 가까이 논문을 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또 서로가 서로 간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앤드류 드멜로 교수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바이오 센서, 바이오 칩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앤드류 드멜로 교수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분광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고감도 측정 기술.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 팩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제가 종료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과제가 종료되니까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가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도 원래 이제 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학위도 이제 케미스트리 디파트먼트에서 학위를 땄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좀 엔지니어링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한 연구 분야는 이제 레이저 분광학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어떤 물질에 쏘여서 나오는 시그널을 측정을 해서 그 물질의 구조라든가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화학에서 많이 하는 이제 분광학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연구 여건을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야는 초기 셋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분광기를 구축을 해야 되고 레이저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광기 디텍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셋업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실험실에 셋업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별로 못 겪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내가 전공했던 분야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연구비 제가 이제 개인 연구자로서 수주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셋업하기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그때 이제 두 분한테서 공동연구 제의가 왔어요. 첫 번째 공동연구 제의가 온 분은 이제 그 의사선생님, 이제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제안을 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그 피부암이나 뭐 피부질환 기술을 어떤 레이저를 주사해갖고 그것이 어떤 피부암인지 또는 어떤 피부질환인지 이것을 이것을 이제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해서 저랑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공동연구가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체 조직이라든가 특히 저는 이제 물리 쪽에 가까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메디컬 쪽에 좀 겁이 났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솔직히 그쪽 백그라운드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설득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논문도 보고 교수님 기술도 자기네들이 많이 홈페이지에서 접해봤는데 그 기술을 가지면은 좀 서로 협업을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이펙트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제 바이오를 접목하게 됐죠.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에 이제 레이저 기술이 접목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배웠고 제가 가진 그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그 이런 진단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또 그때 이제 같은 학교에 계시던 그 화학공학과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그 바이오센서 쪽을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와서 자기가 어떤 이 바이오센서 만들고 뭐 이렇게 거기에 어떤 바이오 컨텐츠 같은 것들을 넣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것을 이제 결과물을 검출, 디텍션을 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 레이저 분광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디텍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의 기술과 접목을 지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하던 것들이 하던 바이오 센서들이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사용하는 이제 뭐 마이크로 어레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센서라든가 뭐 스트립이라든가 이런 센서를 개발을 했는데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진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물리 쪽에 가까운데 이제 엔지니어링에 센서 하시는 분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에 임상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느낀 게 제가 이전에 연구하던 분야는 굉장히 이론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좀 어떤 그 화학 물질을 단순히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일반인한테 설명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이론적이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분야를 적용하기 계속 그 연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그 엔지니어랑 케미컬 엔지니어랑 같이 바이오 센서랑 임상에 관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더 재밌겠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매력은 뭐였냐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언스는 그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링은 이것을 응용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뭐 혈액 분석을 하고 그걸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목표가 굉장히 클리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임상의학자 같은 경우는 이걸 레이저를 때려서 지금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진단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랑 연구한 게 제가 지금 이제 바이오 센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얻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게 공동 연구구나.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분야,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의미 있는 공동 연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이 냈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시너지 팩트를 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바이오 센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를 뭐 단적으로 몇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 옵티컬 바이오 센서, 그러니까 나노 테크놀로지를 정의한 옵티컬 바이오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게 됐는데 두 분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게 굉장히 큰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연구하던 분야가 최근 한 15년 전부터 계속 연구하던 분야가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in vitro diagnostic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체외 진단.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가령 병원에 가면 혈액 뽑잖아요. 혈액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진단 검사 의학과로 보내면 진단 검사 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진단 장비에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당뇨병, HbA1c, 당하혈색소 양, 뭐 간기능지수 GPT, GOP,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을 혈액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존의 이제 병원의 진단 검사과에서는 어떤 특정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양을 측정해 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런 새로운 과학 방식을 통해서 그 민감도랑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두 번째 기술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칩, 바이오 센서, 그리고 이 광학기를 저희가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형,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진단 기기를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서 그래갖고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기술들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 이전부터 그런 현장에서 혈액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해오고 있어서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을 하면은 지금 기존의 선별검사소 가서 진단하는 이제 RT-PCR이라든가 또는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환자 자신이 그걸 진단하는 이제 그 래피드 킷, 이것보다는 굉장히 좀 정확하고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대병원이랑 이제 삼성의료원이랑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 자체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공학연구원, 이제 그런 데랑 공동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샘플을 얻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현장 진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식약청 인허가까지 받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학술적인 결과들을 뭐 좋은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 기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식 키트 개발하신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 지금 예를 들어 하나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제 키트 써보셨죠, 래피드 키트. 그것을 이제 거기 그걸 뜯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손방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와핑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용액에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 용액이 이제 라이시스 용액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샘플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찢어져 갖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RNA도 나오고 프로테인도 나오고 하는데 래피드 키트는 이제 프로테인, 그 뉴클리어 캡슐 프로테인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흔든 다음에 다시 래피드 키트에 로딩을 하면 그것이 이제 쭉 그 니트로셀룰로스 페이퍼를 타고 흘러서 거기 이제 골드 파티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드 파티클에 안티바디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잡고 그것이 이제 테스트 라인에 얹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골드 파티클에서 빨간색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라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제 항체 안티바디 안티바디 결합에 의해서 항상 붙게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컨트롤 라인은 빨간색이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빨간 테스트 라인은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미 오래전에 뭐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진단 키트, 뭐 각종 뭐 인플루엔자 키트 굉장히 상업적으로 나온 게 많습니다. 근데 이 키트가 가지는 단점이 뭐냐면 이 정확도, 민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감염된 지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 샘플링을 해서 그 래피드 키트를 측정하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한 하루가 더 지나면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찍으면은 부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한번 딱 찍어서 음성이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활동을 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확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것을 이제 과학 리더를 포터블 리더를 개발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복지부의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관심이 많아서 그 과제가 이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돼서 제가 이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거든요. 한 2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선별 검사소에 이걸 관할하는 부서는 이제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때 오미크론이 들어와서 확산이 돼서 이제 하루에 뭐 감염자가 40만 명, 50만 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정확한 통계 수치는 얻기가 어렵겠지만 거의 뭐 한 30% 이상은 위음성,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별이 돼서 이 사람들이 확산을 시키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도를 증진시켜야죠. 아주 낮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감염자도 양성으로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희가 가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과학기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래피드 키트를 거기 리더에 넣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감염자가 로딩을 해서 두 줄이 나오면 이 사람은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고 한 줄이 나와도 이것을 그 리더에 넣으면 래피드 키트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지만 과학 리더로 읽어서 한 5분만 더 시간 투자를 하면 양성 음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페이드 어웨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뭐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근데 아직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바이오 의료 진단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혈액이나 어떤 콧물이나 소변 이런 것들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러한 그 장비를 우리가 체외 진단 장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진단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뭐 스마트폰 같이 이 회사에서 기술 개발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국민 보건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기를 식약청에 심사를 요청해야 돼요. 그럼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심사 자료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상시험 자료입니다. 근데 임상시험 자료는 저희가 대학에서 이것을 컬렉션한 데이터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이것은 병원에서 모은 자료를 갖고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키트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키트 같은 것을 저희도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러한 표준 시설의 인가를 받은 데서만 이것을 제작해야지 그걸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GMP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GMP 시설은 학교에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업체에서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 체외 진단 기술이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GMP 시설을 갖춘 기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제 이런 기업체로 가서 GMP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서 혹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임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 테스트를 하고 그 임상 테스트 결과를 다시 식약청에 인허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걸 상용화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기술이 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식약처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레벨이 있거든요. 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RT-PCR라는 이제 CT 밸류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 중간 사람, 높은 사람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 시료를 갖고 임상실험을 한 데이터를 같이 제출을 해서 식약청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걸 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가 좀 상용화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실용화 연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같이 공동 연구하는 기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임상시험을 해주는 또 임상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학, 병원, 기업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죠. 일단은 저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 많은 교수님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같이 이제 또 그분들이 어떤 연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변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걸
이 리서치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고 뭐 모든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불행한 거는 내가 연구를 싫어하는데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불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강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꼭 강의해야 되는 선생님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직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일단 그 리서치를 좋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좌절이 오는 경우는 잘 안 될 때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뭐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좀 더 응용 기술로 발전시켜서 상용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람인데 실제로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그때 상당히 좌절감이 들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연구 지원 과제를 또 많이 받아서 연구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본인의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제 또 사고의 발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뭐 좋은 논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가치평가를 인정받아서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성과로 나타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죠.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좌절감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개척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좋은 연구자는 그 분야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마트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좌절감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그런 연구자들이 나중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거의 뭐 95년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거의 20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20여 년간 계속 연구를 해서 연구자 자신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낸 논문을 다시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아, 우리가 여기까지 프로그레스가 있었구나.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그래서 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연구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루틴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력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뭐 가끔 이제 뭐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때가 있어요. 뭐 대학원생을 보낸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되는 건데 이게 그 새로 배운 학생들은 구현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 뭐 저희 이제 연구자들끼리는 그 내공이라고 그러는 내공. 그러니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우리가 기술이 축적이 돼서 이런 내공이 쌓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새로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팔로우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더 펀더멘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럼 아 우리는 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뭐 앞으로 계속 이제 프로그레스랑 새로운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못했는데 이것이 좀 굉장히 큰 자산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교수들이랑 같이 학회나 학과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가장 그 어려움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입니다. 연구비. 그래서 일단 기반이 없고 학생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연구 공간, 다음에 연구 인력, 연구비.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풍족한 교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제 조교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과에서 어떤 남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몇 년이 지나야 이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연구비죠. 연구비를 빨리 따서 이걸로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이제 그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건 연구비를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문이나 특허 같은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포자를 냈을 때 보통 이제 그 프로포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연구비를 주는 게 당연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주로 이제 논문이라든가 특허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첫 하나는 연구비를 따기 위한 노력, 또 하나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연구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프로포자를 많이 써서 여기저기 막 내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건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롱텀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좀 더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건은 어렵고 또 좋은 논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여건이 안 좋고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 쌓인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그 하이 퀄리티 페이퍼 저널이 아니더라도 논문을 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커뮬레이션이 되니까 또 프로포자를 낼 때 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프로포자를 했을 때 선전의 환율이 높게 되고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좀 어떤 환경은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 논문을 내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포자를 내서 연구를 수주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연구비를 중요시하고 사이언스 파트에서는 이제 논문을 중요시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하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연구에 끼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비는 많이 따지만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오브리게이션이 있잖아요. 이쪽 연구비를 땄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쪽 연구비를 땄으면 이쪽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양반의 전공이 뭔지 이것도 알고 좋다. 그래서 연구비는 많은데 자기의 주특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분들 가끔 봤어요.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을 해서 그 분야에 관한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고 그 분야에 관한 연구비를 따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연구하면서 연구비가 확보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연구자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려면 좀 어렵더라도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롱텀으로 보면 좀 연구자로서의 저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영국의 그 RSG 지금 말씀하신 그 애널리스트란 저널의 그 어소시에 에디터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어소시에 에디터가 하는 역할은 현재 한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어소시에 에디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저널에 이제 뭐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논문을 대략 보고 이 논문이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프리스크리닝을 해서 그러니까 에디터 레벨에서 리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이 괜찮다. 이것은 심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두 명한테 심사를 보내고 또 심사를 거절하면 또 다른 리뷰한테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소시에이터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그 어느 대학이나 연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승진 승급 프로모션 하는데 그 교수가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 논문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걸 또 질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5년 후에 이제 테뉴어를 주느냐 마느냐 이걸 커미티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조교수에서 부교수 올라갈 때 또 부교수에서 교수, 테뉴어를 받을 때 이러한 평가 기준이 대부분 그 논문의 정량 점수에서 대부분의 학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젊은 교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가 논문을 퍼블리쉬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수가 연구에서 뭐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뭐 실험하고 뭐 이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는 것 이외에 교수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논문을 그 결과를 갖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업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낸 논문을 심사 의뢰가 왔을 때 그 심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에 뭐 최근에 와서는 좀 이렇게 바빠서 그래도 뭐 한 1년에 한 100편에서 150편은 제가 리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할 때는 거의 200편 이상도 리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제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굉장히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그 리뷰를 초청을 했을 때 그 리뷰를 디클라인을 하지 않고 아 이거는 내가 전공에 맞으니까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심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 논문을 읽고 이 논문이 뭐 어셉트 되려면 이 논문이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리고 이 논문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런 부분을 리비전을 해서 내라. 이런 코멘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그런 리뷰 요청이 왔을 때 리뷰를 디클라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논문을 쓰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논문 리뷰 요청이 왔을 때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없더라도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연구자가 그 학계에서 자기 자신을 익스포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액티비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가 리뷰를 함으로써 그걸 리뷰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요새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논문을 많이 내는구나 그런 트렌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논문이 퍼블리시가 돼서 나온 거는 일반 출판사 같은 경우는 가령 어셉트가 되고 나서도 어떤 출판사는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이미 퍼블리시 된 논문을 읽는 것보다 그 리뷰 프로세스 그리고 자기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리뷰 액티비티를 함으로써 첫 번째는 이 소사이어티에 자기가 이 분야에서 익스포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두 번째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리뷰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어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저는 그
웬만하면은 많이 합니다. 디클라인을 안 하고 리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리뷰를 성심성의껏 그리고 피어 리뷰를 해주는 그 리뷰어한테 출판사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하고 있어서 그 리뷰 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면은 맨날 디클라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디클라인 안 하고 자기 성심성의껏 그리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정말 제대로 피어 리뷰를 하는 사람. 그러면 진짜 그 피어 리뷰를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가 저널에 어소시에이트 하게 된 것도 거기 피어 리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년에 최소한 한 30, 40편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또 분야가 또 여러 분야의 저널도 있기 때문에 피어 리뷰를 하면은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많이 그 봉사하는 그런 리뷰어한테는 그 출판사에서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기회가 오냐면은 이제 유사한 저널, 제가 이제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ACS 센서라는 저널이 새로 론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저널에서 이제 저한테 에디토리얼 보드 제의가 왔거든요. 그리고 애널리카 케미스 굉장히 오래된 우리 저희 분야에서 뭐 가장 좋은 저널 중 하나인 저널인데 거기서도 이제 보드 오퍼가 오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오퍼를 받은 원동력이 그 리뷰 서비스를 많이 해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제가 뭐 1년에 뭐 30편, 40편 뭐 인테그레이트 바이올로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뷰를 많이 피어 리뷰를 잘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탑10 리뷰 이런 거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출판사들의 저널 그 페이퍼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저널들도 웬만하면은 리뷰를 많이 어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개에서 150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그런 어떤 국제 저널의 보드나 뭐 어소시에이터 들어가고, 그럼 이제 그쪽 소사이어티의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국제적으로 익스포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관련 학회에 또 인비테이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액티비티를 또 넓히고, 그런데 가서 또 발표를 또 잘해서 또 어떤 오디언스한테 감명을 주면 또 여러 가지 또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좀 국제적인 액티비티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갑자기 뭐 어느 뭐 좋은 대학에 찾아가 갖고 뭐 유명한 교수 찾아가서 뭐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공동 연구 그 바람직한 공동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젊은 교수님들한테 좀 제가 선배교로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 것들은 그런 이제 저널의 뭐 리뷰 서비스라든가 이런 액티비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성심성의껏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거기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